말씀은 시편 69편 1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6절. 시편 69편 16절. 오 주여, 내게 들으소서. 주의 자애하심이 선하시니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으로부터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들으소서. 내 혼에 가까이 다가서시어 내 혼을 구속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아셨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십자가 사건 19절에 해서 지속적으로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고통에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 16절 보면 오 주여 내게 들으소서. 주여 아버지한테 내게 들으소서. 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렇죠? 주의 자애하심이 선하시니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님께서 완전 저주받았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보면 주님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었어요. 그 죄악의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처절하게 완전히 거부당한 그런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그치?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으셨죠. 디도서 우리가 봤죠. 디도서 2장. 그러나 주님이 그 겪었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100%의 사람으로서 겪을 때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으로부터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들으소서.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한테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속히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늦게 움직이셔. 그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마다 탁탁탁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은사 주시자들처럼 탁 기도한 병이 나고 탁 하면 뭐 돈이 생겨 탁탁탁 하다가 나중에 30년, 20년, 10년 있다 마귀한테 완전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꼭 늦게 움직이신다. 그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가 주님한테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보여만 주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모세의 기도응답은 언제 되는지 1500년 뒤에 여러분 주님의 그 변현상 사건에 거기 나타났어요. 모세가 1500년 만에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 1500년 만에 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1500년까지는 안 간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합당한 기도인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심을 키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그때가 돼야지 응답을 해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싶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 결혼해. 기도해가지고 나 결혼하겠어. 그래서 멋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평생을 그냥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죽도록 한다. 예, 이거 그냥 하나 내가 예를 들고 그래.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속히 들어달라는 골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아시고요. 미래를. 여러분 미래를 모른다고. 뭐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직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그래서 주님이
기도응답 바로 안 온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초조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그 주님의 때에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는 거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속히 안 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하고 가까이 교제를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금방금방 들어주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의 그 감사함 모르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내가 입만 떴다 하면 들어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는 아 속히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속히 오는 응답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특히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 급한 거라 급한 거.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시죠. 3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18절, 내 혼에 가까이 다가서시오. 내 혼을 구속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구하소서. 주님께서는 혼뿐만 아니라 몸도 썩지 않으셨어요. 3일 밤, 3일 낮을 주님께서 지하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있는 몸이 썩지 않았대요. 혼은 지옥으로 갔다. 그쵸? 지하에 가셨다. 3일 밤, 3일 낮을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거죠. 몸뿐만 아니라 혼.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주처 모욕을 아셨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그쵸? 십자가 그 앞에 수많은 대적자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병력들 수많은 자도 있었어요. 그 비방 수치 모욕 십자가의 비방 수치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은 참으셨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비방을 받거나 수치 모욕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했을 때 비방 수치 모욕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옛날에 신문에 냈을 때 굉장히 많은 비방 당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목사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기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냥 아, 당신만 잘 가르치면 되지 그렇게 늘 얘기한다. 오늘도 텍사스의 그 검사님한테 전화하는데 거기서 우리 거를 받아들이다가 또 그 인터넷 보고 그러면서 계속 저 목사님 자기만 잘났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에서 그 기존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당신들 구원도 못 받고 있다가 진리를 이렇게 배웠으면 그걸 감사한 줄 알아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있어야지만이 잘못된 걸 알지 않는 거예요. 지적 안 하면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진리가 뭐예요? 그 사람들 가르치는 게 다 비진리인데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그 비진리가 다 드러나죠. 예를 들어 은사주의, 방언에 대해서 그거는 마지막 때 미혹의 영향을 마귀가 준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기독교에 다니면서 하는 그 방언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래도 방언은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란 말이냐고 뭘 원해. 그러니까 사람도 웃긴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제 비난한다 그러지만 책망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인본주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인본주의 사고방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흑과 백이 악이냐 선이냐지 당신도 맞지만은 그래도 이게 맞다. 킹제임 성경이 그래도 좋지만은 그래도 개혁 성경도 괜찮다. 아니다.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완전히. 근데 모르는 거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킹제임 성경 맞고 그건 36,000원대 이상이 틀린 변개된 객돌 성경이다 이러면 이제 지만 잘났다 이랬거든. 어떻게 얘기하는 말이야. 36,000군데가 틀리지만은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뭘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로 섬기려면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바이오물류가 대놓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만 잘났네. 지만 똑똑하다. 아니면 그래 니네 그래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소리 안 들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믿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타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좋은 게 좋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헬렐레 헤헤헤 그러고 지나갈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독특한 백성이라서 독특한 그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저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허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해가지고 아 저 목사는 지만 잘났어 그래 왜 저 목사는 다른 사람일까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욕은 먹어도 된다. 비즈니스 여러분 밝히는 거지. 우리가 잘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놓는 거거든. 교만하니까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말 안 듣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잘났다고 그런 적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바른 말씀이니까 불쌍해서 그 영혼들이, 혼들이 불쌍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께 진리니까 그 사람들의 틀린 걸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잘났다 그랬어.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20절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그렇죠? 상하죠. 네, broken 여러분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어느 사람이 비방을 받고 좋겠어요.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heaviness 마음이 무겁다. 아?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냥 아무도 없었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컬스했어. 컬스 그냥 달아난 게 아니야. 주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야. 저주를 했다 저주. 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 21절 그들이 또 쓸개집을 그렇죠? 이거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또 쓸개집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초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다윗의 그 당시 역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요소. 그쵸? 이거 분명하게 예수님이라고. 왜?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나온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시편에서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집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쓸개집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냥 하나의 마취제 같은 그런 아이디어로 십자가에서 그 범죄자들이 그것을 고통을 받을 때 덜 고통을 받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오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필요 없다. 그들이 또 쓸개집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22절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이제 22절에 주님의 그 기도에 그 저주의 기도라 이런 것은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한테 임프리케토리 프레이어라 그랬죠? 임프리케토리 임프리케이트 뭐예요? 완전히 그냥 저주의 기도. 이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22절에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무슨 말? 여러분 식당 앞에서 잔치를 하고 흥겹게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식탁에서 저주받는 사건들이 있다고. 성경에 암논이라는 자가 나오죠.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잔치상을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피발을 그런 아이디어 여기서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이게 저주라 저주 저주의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기도를 하셨다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은 다윗이 했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걸 끝내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 목사들이 저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캐톨릭 그 화가가 그린 여자처럼 생기고 눈에 파랗고 금발머리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누구라 그랬어? 사람. 엘리야라 그랬어. 엘리야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김 목사 수염 한 10일 안 가끔 그렇게.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었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서 생활했어? 궁전에서 생활했어.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 예수님이 그냥 나이스하고 산타크로스처럼 하고 맨날 헬렐레 되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래 이거 무슨 설교를 하고 뭘 교회를 목사들이 해도 이게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제대로 알리질 않는데. 그거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성전에 가서 그것도 교회도 아니라 성전에 그 성스러운 성전에 가서 채찍을 다 갈기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스트롱하게 설교하면 사랑이 없다고 예수를 한번 만나면 어떻게 되나 참 답답하다고요. 성경이 있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도 속여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예수님 몇천명 두고 설교할 때 그 멸치대가리들처럼 아, 네, 이렇게 설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농담이나 따먹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그냥 쫙쫙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정신 바짝 들고 그냥 에?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걸 더 스트롱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잘못하니? 이게 목사들의 잘못 깔켜서 지금 예수님 기도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한 게 그대로 교회시대 유대인들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완전히 저주받는 게 지금 이 예언의 기도라.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예수님이 한 게. 사람들 안 믿어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게 하소서. 내가 종기 목사 장님이 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저 목사 웃기는 목사라고 막 그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싹 이걸 바꿔야 돼. 한국 교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몰몬교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예수 다 예수인 줄 알아. 예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한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는 목수에서 목수, 그 제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거친 어부들이라고. 그런 분이 그 사진에 나온 그런, 개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참나. 답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4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로마서 10장 보세요. 지금 이 그대로 주님께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8장. 로마서 10장 8장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했느니라. 그쵸? 또 다시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친 옷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네. 알아요? 지금 봐요. 여기서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게 시편 에? 다윗의 시라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다윗의 시가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다음에 완전히 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에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말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것과 예언적인 기도라고 재림에 대한 저주라고. 자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6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에 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수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을 바 예수더라. Son of Jesus란 뜻이에요. 바 예수.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자 여기서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그러죠. 봐요. 사울이 바울로 불리는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 지금 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 사울이 바울로 되면서 유대인들은
축복을 결국에는 저주로 바꾸는 것. 8절에 그러나 요술사 엘르만 그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동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바울이라고 고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할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런 사울도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는 사람 너무하다 너무하다 성령을 몰라서 11절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로마서 11장이죠 유대인들의 교회시대의 모습이라 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찾을 수 없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간혹적으로 유대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시대의 유대인의 모습이라 왜? 복음을 거절해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8장 보세요. 예레미야 38장. 성경에 보면 장님이 됐단 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복음 거절할 때 장님이 됐다 그런 말 많이 나온다. 그게 지금 이 예수님의 시편의 69편에 나오는 기도라고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38장 4절부터 봅니다 자 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축복을 해주신 사랑의 주님이지만 축복을 거절할 때 저주하신 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성경에서 마찬가지 지금 원리가 뭐냐면 예레미야 38장 4절에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하니 시드키야 왕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 자들이 예레미야를 완전히 거절하고 죽이라 해. 예레미야를 죽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 해. 지금 성경으로 믿는 사람 죽여라 말로는 죽이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목사 다 죽어 대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거라고 속으로 사람들한테 안 말할 거라고 인품이 좋으니까 버튼은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럴 거라 저 킹 제임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을 거라 똑같아 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말하니 주님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 생각을 말하냐 주님의 말씀하는 거 그때 뭐라 그랬냐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자, 봐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한다.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지옥을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빼고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 김경환 목사 나오고 지옥 가라고 그랬어. 이런 거. 아, 희한하다. 그렇죠? 여러분도 가가지고 이제 누구 보고 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가면 딴 사람한테 누구누구 자, 누가? 나보고 지옥 가라고 했어. 참 어떻게 시안하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전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갈대아인에게 나가는 자를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로 가질 것이고 그가 살리라. 즉 주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가가지고 쟤 죽여라 이렇게. 왜? 우리한테 좋은 말 안 한다. 저 목사 저 김경환 목사 맨날 지옥 간대. 저 죽여야 돼. 우리한테 해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해를 구했어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않으면 해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라버 슐러가 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아 당신이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 이게. 당신이 자비 필요하냐. 이게. 당신이 어 와이프 구하고 싶은 얘기야.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뭐 이런 거.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라우슈 교회 뺏겼지. 그것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또 교회 수해가지고 또 어? 돈 달라 그랬다가 또 수해서 졌지. 그런 창피당한 거. 근데 사람들은 라우슈르 목사, 어, 저 목사 인품 좋고 우리한테 좋은 말 해주고 우리의 안녕만 구하고 저 김도환 목사 저 우리한테 해만 건데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죽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9장 1절에 유다의 스디키아 왕 제9년 10월에 바벨론의 느부카네살 왕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고 와서 성읍을 포위하였더니 스디키아 제11년 4월 그달 9월에 9일에 그 성읍이 뚫렸더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나 갈대아인들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으니 그들이 그를 잡아서 하마 땅에 있는 르블라로 바빌론의 느부카네살 왕에게 데려오니 바빌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그때 르블라에서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바빌론 왕이 유대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라.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거를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의 대가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시드기야 왕직같이 된 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자기 눈을 가지고 본 것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이야. 그리고 눈을 뺏긴다. 생각해 봐요. 눈 감고 뭘 생각하겠어? 그 비참한 저주를 받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할 때 그거를 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기복신앙하고 부자 된다는 목사를 쫓아가는 자들의 종말이 시드기야 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거기다가 플러스 지옥 가는 거예요. 야,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해를 가져온다.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은 해만 되는 것만 얘기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설교 들을 때 맨날 목사님은 맨날 저주하셔. 내가 여러분 저주하는데 저주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징계 받으니까. 거꾸로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이 저주의 기도가 그대로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거절한 모든 자들에게 닥치는 것이 정국까지.